오늘도 전반에 두 타를 줄이고 넘어온 노승희. 네, 드라이버로 안정감 있게 잘 쳤고요. 확실히 왼발 오르막 경사보다는 이 내리막 경사가 훨씬 더 좀 까다로울 수 있겠어요. 그렇습니다. 프로도 마찬가지고요. 노승희의 샷도 핀 가까이 붙이지는 못합니다. 보통 저런 경사에서는 어느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은가요? 일단 뒷땅이 가장 큰 미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보다 공을 조금 더 노승희 선수인데요. 오, 노승희는 들어갔어요. 나이스 버디. 노승희 선수도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페어웨이가 왼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티잉 구역 가장 오른쪽 끝에서 왼쪽에 있는 벙커를 넘기려는 티샷입니다. 예. 그 벙커를 넘기는데 캐리는 185m가 필요하고요. 페어웨이까지 넘어가려면 195는 필요한데요. 네. 굿샷. 좋습니다. 승이 99m 피칭 웨지. 이 샷도 살짝 왼쪽인데요. 오, 노승희 또 안타 줄입니다. 작년에는 이 홀 중간에 러프를 길러놨어서 이 홀도 티샷 레이업을 했던 홀인데 네. 노승희 선수도 거의 뭐 피칭 웨지 정도의 클럽으로 공략이기 때문에 거의 캐리 거리를 핀까지 쳐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굿샷. 좋습니다. 오, 나이스 버디. 노승희. 후반에 버디 3개째를 성공하면서 7언더파로 올라왔습니다. 약간은 좀 공이 묻혀있네요. 예. 핀 방향이나 핀 왼쪽은 훨씬 더 페널티 구역을 넘기는데 캐리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핀 우측 미스한다는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. 안전한 공략이 필요한데요. 오, 출발 방향이 과감해 보입니다. 좀 묻혀 있었지만 그래도 숏아이언 공략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탈출했어요. 오, 노승희 성공했어요. 아, 오늘 퍼팅감 너무 좋은데요. 후반에만 버디 4개째를 성공하고 있습니다. 8언더파.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공동 4위까지 올라왔어요.